동해안권 경제적 자유구역 청장 후임 공모 절차가 진행되면서 사업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기존 청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방 이사관급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청장을 개방형 직위 공모 방식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서류 전형을 통과한 4명을 대상으로 오는 24일 면접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망상 일지구 사업이 개발계획 수립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최근 김진태 도지사가 개발사업 문제를 언급하면서 후임으로 선출되는 경제자유구역 청장이 민선 8기 도정비전에 부합하는 개발계획을 제시할지 관심입니다.